실력 6번 세조 3년 1월 28일 계사 세 번째 기사 1457년 명 천순 1년 선부와 한승부의 전제하기를 법령에 용접한 것이 너무 많아서 유사가 능히 모두 거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의 소유가 잘못되어 형법에 걸린 것이 많게 되었다. 그 후에는 50조 내에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에게 불화하고 인미에 불목한 자, 정처를 소박하고 패첩을 지나치게 사랑한 자, 양민과 천민이 서로 혼인한 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철을 버린 자, 소와 말을 도살한 자, 저절로 죽은 소와 말을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해부하여 쪼갠 자, 옮겨오고 옮겨간 자, 우마의 피륙을 착표하고 드러난 뼈를 가리우고 썩은 고기를 땅에 묻고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 쓰는 것을 제한하고 예전의 저울을 고찰하는 일, 거린 및 유기된 어린 아이, 친족이 없어 다른 집에서 기식하는 자를 구휼하는 일, 여러 관사의 노비가 생사된 것과 죽은 것, 수신한 과부가 다른 곳으로 시집간 자, 남편이 죽은 지 3년 안에 제가한 자, 사당을 세우지 아니한 자, 길이 지나도 장사를 하지 아니한 자, 표시가 없는 소와 말의 고기를 판매한 자, 나이 장성한 처녀와 성혼하여 죽은 사람을 검시하고 추구하는 일 외에는 비록 강년의 수교한 일일지라도 모두 거행하지 말라 하였다. 착표는 표지를 붙이는 것이다. 수시는 수절이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29일 갑오 첫 번째 기사 횃물이 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29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양녕대군 이제는 여러 종천을 거느리고 영의정 부사 정인들은 6조 참판 이상 권한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신등이 전일에 청한 이런 요즘 국가의 일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 성충을 우러러 번거롭게 할 여가가 없으므로 날마다 전하께서 속히 결정하여 보류함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니 전묘하기를 경등의 말이 옳다. 옛날부터 제왕이 일어날 적엔 반드시 천명이 있었으니 나의 일도 또한 천명인 것이다. 만약 간인이 있더라도 어찌 상왕에게 의뢰하여 남몰래 일어나겠는가? 진나라를 멸망시킨 것은 호혜이니 천명을 어찌 도모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정인지 등이 다시 아뢰기를 이는 천명에만 맡길 수가 없으니 마땅히 인사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청컨대 상황을 밖에 나아가 거처하게 하여 혐의를 피하게 하소서한 임금이 수찰로서 보이기를 나라의 큰일은 마땅히 선견 후갑에서 곰곰이 생각하고 널리 의논하여 뒷생각이 나면 앞생각은 버려야 한다. 내가 몇달 동안 생각하고 1,000억 번이나 구명하여 이제야 이를 결정했으니 경등은 고집해서는 안될 것이며 나도 또한 독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고집이 있지 않으면 어찌 국문을 취하겠으며 독단이 있지 않으면 어찌 일인에게 품고하겠는가. 그것은 이유의 집을 수리하여 그 건방을 엄하게 하고 그 시종들을 단속하게 하여 나가서 거처하게 하는 것이 옳겠다. 의정부에서 그것을 다시 의논하도록 하여라. 하였다. 선경은 법령을 반포할 때 백성들에게 미리 정령하게 설명하여 주던 일이다. 호갑은 때를 맞추어 반드시 뒷일이 잘 되는 것이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29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알타리어의 마주 언파를 아모카 등지의 도만으로 삼고 박모도를 오롱초 등지의 부만으로 삼고 올향업의 낭순고루를 동북량 등지의 만으로 살 만으로 새 열거를 부만으로 삼고 지룡가를 잉은포 등지의 부만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29일 갑오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평릉도 찰방 박문대는 관사를 짓는다고 핑계하고서 영리 희찬 등 7인에게 소금을 각기 한 석씩 주고는 미포를 거두었으며 또 역에는 둔전이 없는데도 둔전을 만든다 핑계하고서 1인마다 봄에 잡곡 1두를 주고는 가을에 10두를 거두었으며 영리의 죄가 있는 자도 또한 법에 의하여 논결하지 않고서 억지로 속전을 거두게 했으니 비록 사유를 지나지만은 관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장리 안에 기록하여 본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장물을 조사하여 징수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둔전은 나라에서 변당의 군인들에게 전지와 농구, 농우, 곡종을 빌려주고 땅을 경작하게 하여 그 수확물로서 군량을 충당하던 제도이다. 장리안은 작물제를 범한 관리들의 이름과 죄목을 적어놓은 장부다. 여기에 오르면 자손들은 뱃살길이 막혔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29일 갑오 다섯 번째 기사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도순찰사 박강과 부사 구치관 등이 직계하기를 일찍이 내린 유서 강원도의 창원 울산의 연변 그 읍에는 성보가 없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인운한자는 말하기를 두 고을은 모두 절제사의 영이 가까이 있으니 비록 사변이 있더라도 입보하기가 어렵지 않으니 응원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창원은 수비가 없는 땅에 둘 수가 없으니 성을 쌓는 것은 늦출 수가 없습니다 하고 했는데 이두 가지의 눈은 멀리서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경등은 그성 쌓는 것에 긴급하고 긴급하지 않은 것과 그외 연변의 성 쌓는 것에 기묘한 곳을 살펴서 정하여 아래라 하였는데 신등은 엎드려 살펴보건대 울산과 창원은 절제사의 영과의 상거가 매우 가깝고 절제사의 영은 광활하니 비록 사변이 있더라도 인보하기가 어렵지 않으니 별도로 읍성을 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울산은 군자창과 의창이 모두 도절제사의 영 성에 있으며 창원은 군자창이 영성에 있는데도 의창은 본부에 있는 까닭으로 지금 옮겨서 영성 안에 설치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또그 외에 연변의 엽성을 축조할 만한 곳에 울산은 유포에 다만 목책만 설치하고 있으니 방어가 허수하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본포 옛 연대의 남쪽에 석보를 축조해야 할 것이며 웅천은 외인이 거처하는 곳인데 엽성이 매우 협착하니 마땅히 엽성의 서쪽에 옮겨서 축조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도의 강진에는 읍성이 없으니 마땅히 객사 동쪽에 이를 채촉해야 할 것이며 부안은 산성에 다만 관사만 설치했을 뿐인데도 성내가 협착하여 창고와 군영이 모두 성 외에 있으니 마땅히 옛 객사 기지에 옮겨서 축조해야 할 것이며 나주는 일찍이 협성이 협착하기 때문에 이미 넓게 축조하도록 했는데도 지금까지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해마다 흉년이 들므로 갑자기 토역을 일으키기는 어렵겠으니 마땅히 흉년을 기다려서 먼저 강진성을 쌓고 차차로 축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임금이 병조의 명하 이를 의논하게 하니 병조의 쌓아래기를 경상도 유포 웅천과 전라도의 강진 등 고을은 모두 방어가 가장 긴급하니 반드시 풍년을 기다려서 이를 축적한다면 지원이 될 것이오니 천건에 가까운 여러 고을을 사람을 부역시켜 이를 축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1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정인지가 백관을 거느리고 상서하였는데 상서는 이러하였다. 전일에 신등이 상황이 마땅해 도승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여러 번 위태로운 정성을 진술했는데도 쾌한 연호를 받지 못했으니 물러와서 생각해보아도 마음속에 전전함으로 다시 천일을 무릅쓰게 되니 삼가고 두려움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나쁜 놈아. 가만히 생각하건대 태조께서 천의에 응하시고 인심에 따라 집을 변화시켜 나라를 만들고 열성이 서로 계승하여 임금이 되도록 현명하여 태평시대가 계속되므로 종사가 반석처럼 편안하였는데 불행히 상황이 나이가 어리며 권세 있는 간신들이 서로 결탁하여 화변이 이에 박도했으니 이런 시기를 당하여 전하께서 사세를 환하게 알고 기미를 먼저 알고서 정의에 의하여 정난함이 있지 않았다면 한나라의 신민들이 거의 밀란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몸소 장성을 겸하여 여러 가지 사물을 정리하고 군정을 수명하여 현재를 등용시키고 시설을 파출시키되 한결같이 지성으로서 이를 처리하고 일신의 이해는 헤아리지 아니하였으며 천지귀신이 실제로 정충을 곱어 살피셨습니다. 뜻밖의 여얼이 다 하지 아니하여 전하의 공로가 높고 권세가 무거운 것을 꺼려서 다시 흉악한 꾀를 선동하니 인심이 흉흉해졌습니다. 상황은 무거운 책임을 감내하지 못할 것을 스스로 알고 전하에게 공로가 있고 등망이 있어 종사의 의뢰하는 바이고 신민의 촉망하는 바가 되기 때문에 전하에게 선의하셨습니다. 전하께서는 굳이 사양하였으나 되지 않으므로 대위에 마지못해 올라서 상황을 섬기되 정성을 다하여 예절을 다하였으며 귀와 눈이 있는 사람은 함께 듣고 본 바입니다. 뜻밖의 이용의 유당이 감정을 풀기를 도모하려고 하여 상황이 유약한 것을 이용하여 빙자해서 난을 일으켜 궁금과 서로 통하여 이에 명나라 사신의 연애하는 날에 큰 일을 행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 음모를 도왔으므로 화가 한번 숨쉴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천재의 서로 도운 바가 아니고 신명이 도운 바가 아니라면 전하의 일신이 도 위태로움이
또한 심했을 것인데 종사와 생민의 화는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종사에 있어 증언하신 공률이 매우 크셨습니다. 상황은 이미 사직을 능히 진정시키지 못했는데 전하는 문종의 아우로서 또 세상에 어떤가는 큰 훈공이 있으니 종사가 전하에게 돌아가는 것은 상황의 사언이 아니고 곧 천지와 조종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감히 간신들과 더불어 전하를 도모했으니 에이 나쁜 이것은 하늘과 스스로 절연하고 전하를 스스로 저버리고 종사의 죄를 얻은 것입니다. 어찌 마땅히 도성의 아내가 잠에서 하늘의 봉양을 받겠습니까? 마땅히 대의로서 이를 처리하고 흑론으로서 이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이리 종사에 관계되니 전하께서 사정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일찍이 적당한 곳을 만들어 도성 밖으로 옮기고 그 시종을 단속하여 그 근방을 엄하게 정하여서 간산 소인의 사사로이 교통하는 것을 끊고 상황으로 하여금 우유좌적하고 편리한 대로 한가롭게 거처하도록 한다면 전하께서도 상황에게 대한 처음에서 끝까지 보존하는 사언을 얻게 되고 대우하는 예절도 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선하의 일은 결단하는 데에 소중하고 천연하는 데에 실수하게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는 데에도 전하께서 굳게 자기의 의견을 지키고서 들어주지 않으시니 진실로 사직을 위한 장관 계책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소원을 굽어 따르신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임금이 어설을 보이며 말하기를 어제 내 글에 할 말을 다 했다 하였다. 미라는 썩어 문드러지고 시소는 재등이나 공로가 없어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한갓 자리만 차지하고 농만 받아먹음을 비유하여 일컫는 말이다. 여 어른 여 애기고 유당은 죽지 않고 남은 물이다. 우유 좌적은 편안하고 한가롭게 마음대로 즐깁니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1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예조위에서 아뢰기를 화라온 도사 보당계 등 23인이 추장의 인신과 서계를 받지 않고서 왔는데 도우질제사가 모두 서울로 올려보내기를 허가했으니 청컨대 지금부터 모름지기 인신과 서계를 빙금하고 나서 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6권 세조 2년 2월 1일 을미 세 번째 기사 형조에 전지하였는데 전지는 이러하였다. 위명대군 2구, 영대군 2염, 영창미 공주에게 노비를 모두 35구를 내려주고 계양군 이승, 익현군 이관과 영중초원사 윤사로, 우우찬성 신숙주, 유조판서 권남, 병조판서 홍달선, 도우질제사 양장 도승지 한명회 겸전 첨지중추원사 윤사번에게 노비를 모두 39를 내려주고 영릉대군 이재, 효릉대군 이복, 의창군 이공, 밀성군 이침, 영해군 이당, 청평이 공주, 청성미 옹주, 영순군 이부와 파평군 유남, 영의정 정인지, 주건 주하의정 한학과 우의정 정찬송, 좌찬성 강맹경, 여조참 판서, 홍윤성, 동부승지 김질, 판내시부사 전균에게 노비를 모두 29 내려주고 경령군 이비, 함령군 이인, 익령군 이치, 죽은 판중추원사 김효승, 죽은 한상군 이계린과 판중추원사 이계전, 전 대사원 최항, 도우질제사 유수, 전 예문제학 윤사유, 동지중추원사 봉석주, 상호군 조등님에게 노비를 모두 15구를 내려주고 운송부원군 박종우, 판중추원사 이징석, 죽은 좌참찬 윤형과 우참찬 박중순, 도호절제사 권준, 첨지중추원사 유화와 김처의 판성공감사 유사, 종부소윤 유자환, 겸 사복윤 곽연성, 호군 최윤과 이문가에게 노비를 모두 19를 내려주고 화천군 권공, 좌참찬 황수신, 지중추원사 박강, 이조참판 박원영, 병조참판 구치관, 동지중추원사 강곤, 죽은 서원군 한명진과 계림군 이흥상, 대사원 원효연, 좌승지 조승문, 우승지 윤자운, 좌부승지 한계미, 이조참이, 황여원, 죽은 병조참이 이예장과 관찰사 조효문, 예조참이 이극배, 병조참이 한종선, 첨지중추원사 권은 최유, 지병조사 권계, 판군기감사 이극감, 판 종부실사 권반, 성균사성 정수충, 상호군 유서, 대호군 임자범, 안경선, 홍순노, 사복소윤, 한석위, 전웅소윤, 송익손, 내자소윤, 설계조, 부정권경, 홍순손, 사직 임운에게 노비를 모두 육구를 내려주되 모두 난신 외거 노비로서 충당해 주게 하라.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1일 을미 네 번째 기사 강원도의 본대의 겸 집이 김서진이 아뢰기를 대청도 찰방 윤예경이 명리의 포화 등의 물건을 취렴하여 여러 곳에 정류하였으니 청간대 이를 공문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명하여 사무부에 내리게 하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2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문선왕의 제사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2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이조의 쌀이기를 행함안군사 임계주문 정난 3등 공신인 임자번의 아버지로서 관등을 띄어 올려 봉의랑으로 임명하고도 봉직량으로 가자 하여 임자번을 대신하여 아들의 관직을 맡도록 하고는 관등을 띄어 올려 통덕량으로 임명했다가 또 조봉대부로 가자 했는데 지금 또 조산대부로 가자 했습니다. 임계주문 이미 임자번의 아버지로서 관등을 띄어 올려 관직을 임명했는데 또 임자번의 아들의 관직까지 대신 임명하게 되니 예 여건남이 있습니다. 청건대 개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4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조효래가 어머니의 상중에 있으면서 그 아비 조형으로 하여금 상언하게 하여 무과 중시에 나가기를 청함으로 승종원에서 이를 가지고 아뢰니 사헌부에서 정교하기를 예의의 풍습이 점차로 경박해지는 것은 오로지 이런 무리들에게서 인유한 것이니 그것을 추격하려 아뢰라 하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5일 기해 첫 번째 기사 현물이 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5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임금이 근영전에 나아가 친히 문과 중시를 책문하였는데 책문에 이르기를 도적이 날로승하고 육축이 번성하지 않고 근기가 단련되지 않았으니 이세 가지는 이를 생각해보아도 그 요령을 얻지 못하겠다. 그대들 대부는 마음을 다해 대답하라 하였다. 우의정 정찬송과 예문관 대제학 이변을 독권관으로 삼고 우승지 윤자운 우부승지 곤지 판군기감사 이극감을 대독관으로 삼아 모화관으로 거둥하여 무과의 초심 및 중시를 시험하고 야인과 외인 등을 먹이고는 야인에게 명하여 사후하게 하고 또 무구를 쓰게 하였다. 돌아오다가 잠자의 구거에 이르러 호종하는 종친과 제신을 불러서 술자리를 베풀고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풍패이다. 옛날에 한 나라 고조가 말하기를 부귀를 하고서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마치 비단 옷을 입고 밤에 가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폐중의 부로를 불러서 술자리를 베풀고는 대풍가를 지어 부르면서 즐겨 썼다. 여러 경들도 또한 나의 폐중의 부로이다. 어느 날의 일이 그때 일에 가까운 점이 없겠는가 하고는 즐기고 헤어졌다. 육축은 소, 말, 양, 닭, 개, 돼지를 말한다. 사후는 활로써 목표물인 소를 쏘던 일인데 소는 사포에 짐승의 머리를 거는 것이다. 웅후, 미후, 시후가 있었다. 구거는 옛날에 살던 집이다. 풍패는 한고조의 고향, 곧 제왕의 고향을 일으켜는 말이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6일 경자 첫 번째 기사 핸물의 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6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임금이 경해로 아래에 나아가서 무과의 초시와 중시를 시험 보았다. 임금이 도진무 및 제추에게 명하여 사후하고 투호하게 하였다. 투호는 화살을 던져 병속에 넣어 승부를 가리키는 것이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6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심정의 고신을 되돌려 주도록 명하였다. 고신은 직첩이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6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의누나에 아뢰기를 상왕전에는 주방헌관 2인, 장번헌관 2인, 문첩이 속코치 4인, 별감 4인을 모두 2번으로 나누게 하고 시녀 10인, 수사 5인, 복 2인, 수모 2인, 방자 4인, 양별실의 시녀 각각 2인, 수사 각각 1인, 각 색장 20인을 2번으로 나누게 하소서. 1. 등령부에 관하는 윤번으로 낮에 입직하게 하소서. 1. 대비의 양별실과 본댁의 환관 시녀들이 본가에 통문하는 것과 모든 물건을 출납할 적에는 매 3일마다 등령부에서 승정원에 보하게 하소서. 아이고. 1. 3권 직무 2인은 군사 10인을 거느리고 문을 파수하고 직숙하도록 하소서. 아이고. 1. 만약 안에 나가거나 모든 열어 개달하는 일이 있으면 등령부에 와서 아뢰도록 하고 밤에는 3군 집무로서 군사로 하여금 개달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차비 속고치는 국문에서 숙의하면서 임금의 심부름을 하던 관원이다. 원래 속고치는 몽고의 속고치에서 나온 말이다. 수사는 무술이를 말한다.
완전히 감옥이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6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문소전의 구 인간 일원을 여러 가지의 사물을 능히 두루 살필 수 없으니 천컨대 일원을 더 설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6일 경자 여섯 번째 기사 이조에서 경기관찰사 이승순의 계본에 의가해 아뢰기를 지난 병자년에 임강 장단 임진을 합하여 한 굴로 삼고 임진으로서 치수를 삼았는데 임진 임강 장단의 관노비와 인니가 천사하여 객지에 우거하고 있으니 그 패단이 작지 않습니다. 두 현의 인니가 식량을 싸가지고 내항하는 패단도 또한 작지 않습니다. 옛 도원역의 기지가 세 고을의 중앙에 있어 도리가 알맞게 균평하니 청컨대 시소를 이곳으로 옮기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7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해물의 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2년 3년 2월 7일 신축 두 번째 기사 문과 중시에서 권지 승문원 정자 이영은은 등 21인에게 급지를 내려주었다. 이때 한 문신이 있어 젊을 때 이술을 가지고 진용되었기 때문에 글 짓는 일에는 익숙치 못하여 종이를 잡고 해가 질 때까지 성취하지 못하다가 물러와 중홍이 청사에 있으면서 촛불을 켜놓고 그제야 완성시켜 가만히 시관에게 주어서 마침내 급지를 취하니 당시에 의논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말세가 된 이후로 공도가 결절하게 되었는데 다만 쇠원의 법만이 옛것에 가까우므로 세상에서 천기라 일컬으니 사람들이 사정을 쓸 수가 없는 것이다. 혹시 친구인 이유로서 그 법을 굽힌다면 공도는 없어지게 된다 하였다. 어떤 사람 말하기는 문관이 글을 짓는 일은 졸렬한 듯 하지만 글을 파는 일은 교묘한 듯하다. 졸렬한 중에서의 교묘한 것은 마침내 가려울 수가 없고 교묘한 중에서 졸렬한 것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했으니 과거의 요행을 비방한 것이다. 이술은 행정의 기술이다. 쇠원은 성적을 발표하듯 시관의 과장을 떠나지 못하는 일이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7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영의정부사 정인지 병조판서 홍달손 예문제하 김말에게 명하여 무과의 무경 진술을 강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7일 신축 네 번째 기사 함길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가는 동지 중추원사 낭이 승거의 아우인 대후군 낭 어헐거에게 소주 25병과 소금 5석을 주고 상호군 이가을거을가게의 아우인 부사직 이아이다게와 행사직 낭심파의 아우인 사정 낭사옥에와 부사장 수세에게 각기 소주 15병 소금 3석을 아울러 어물까지 주라 하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7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전지를 받들어 사헌사 안무린 부지 승문원사 홍일동에게 치서하기를 그대가 중시에서 제3등으로 뽑혔으니 모름지기 이달 9일의 방방할 때 서울로 올라오라 하였다. 사헌사 안물은 중국 황제가 내려준 은혜에 살해하기 위하여 사헌사가 중국으로 갈 때에 수행하던 관원이다. 조공하는 물건과 교육하는 물건들을 관리하던 책임자이다. 방방한 급제한 사람에게 홍패 또는 백패를 주는 일이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7일 신축 여섯 번째 기사 형조에 전지하여 외거의 난신 노비 29를 죽은 좌의정 이사철에게 내려주도록 하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8일 애민 첫 번째 기사 형조와 사헌부의 전교하기를 금호에는 월소 및 신문고를 함부로 치는 자는 먼저 율문을 인증하여 논단하고 신문하는 일을 거론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월소는 순서를 밟지 않고 곧바로 상급 관하에 소청하는 일이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8일 애민 두 번째 기사 정조사에 먼저 온 통사 진험이 아뢰기를 경태 황제는 병원이 아주 심하여 사흘 동안 조회를 보지 못하였으며 정통 황제께서 황태후의 명령으로 정월 17일에 복위되었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8일 애민 세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지금 전몰된 정보의 집은 전소윤 윤사헌에게 주고 좌수궁의 질병관은 죽은 좌의정 이사철의 아내에게 내려주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8일 이민 네 번째 기사. 무과의 중시에는 신흥래 등 27인을 뽑고 초시에는 오순손 등 25인을 뽑았다. 오순손은 능이 130건 되는 화를 당기니 임금이 특명으로 겸사복으로 임명하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8일 이민 다섯 번째 기사. 알타리에 동을 가무가 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9일 계묘 첫 번째 기사. 해물의 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9일 계묘 두 번째 기사. 과거에서 그랬듯이 기위했던 이 임금이 경해루 아래에 나가서 영중초원사 윤사로 의정부 우찬성 신숙주 이조판서 권남 병조판서 홍달손 이조참판 박원영 병조참판 구치관 병조참의 한종손 승지 등을 불러서 시식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영은의 대책은 그 뜻이 기위하니 참으로 기재이다. 빨리 불러오게 하라 하였다. 이 영은이 이르니 임금이 명하여 술잔을 돌리게 하면서 말하였다. 그대의 체문이 비록 서로 어긋남을 면하지 못하지만 기상만은 꼭 좋다. 옛날에 당나라의 태종이 설인귀에게 이르기를 짐은 요동을 얻은 것이 기뻐하지 않고 경을 얻은 것을 기뻐한다 했는데 나도 중시에서 그대를 얻은 것을 기뻐한다 하고는 신숙주가 아뢰기를 인물의 현우를 식별하는 데는 어두운 것은 군주의 큰 병통이고 선비를 뽑는 데는 책문으로 싼 것은 법이 좋은 것이다 하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비록 선비를 뽑기는 한장 종이의 책문으로서 하지만은 선비의 심술이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이 영은에게 이르기를 성명의 아래에 그 실상이 부합하기가 어려운 법인데 그대의 성명은 나에게 있어서 그대는 그대에게 나에게 있으니 그대는 마땅히 정미한 학문을 더욱 연구하되 천문지리 의학 복서에 이르기까지 유학자가 패하지 않는 바이니 그대는 나 이를 힘쓰라 하고 또 묻기를 결정 정미는 역경의 가르침인데 그 다음에는 무엇이라 하는가 하니 이 영은은 대답 아뢰기를 신은 역경을 잊지 못했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역경이 아니고 곧 얘기 가운데 말이니 그대는 두 책을 알지 못하고 있다. 또 사람이 산수를 배우면 총명을 백배나 기발하게 되니 그대는 마땅히 나의 마음을 원받아 계몽 등의 책을 통달하지 않음이 없어야 할 것이다. 대책은 과거에서 설문에 대답한 답이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9일 계묘 세 번째 기사 김수원과 곽연성을 첨지중추원사라 김종소는 사관은 좌사관 대부로 서거정을 우사관 대부로 송문림은 사흥부 장령으로 이영은을 좌헌납으로 윤효손은 우헌납으로 이숙함을 좌정은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10일 갑진 첫 번째 기사 문과 무과의 초시와 중시를 방방하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10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집이 김계희와 좌사관 김종손 등이 본사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송현수 권완 김사오는 모두 상관과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송현수는 전일의 일에 참여하여서 안 듣지 않았을 것인데 김사오는 지금 군사를 관장하여 밖에 있고 권완과 송현수는 모두 도성 안에 있으니 청간대 김사오로 하여금 군사를 관장하지 말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이 무리들은 모두 공신이니 대우를 이같이 할 수는 없다 하였다. 두 번이나 청했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11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금후에는 예전에 들여보내는 의전 봄 가을에 의뢰의 궁인에게 포화를 내려주니 이를 의전이라 일컫는다. 진상하는 의대의 면주는 모두 9세를 사용하고 별궁의 것은 8세를 사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보다 먼저 12세를 사용했던 까닭으로 이 명령이 있었다. 의대는 임금에 오시고 면주는 명주를 말한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10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전날 저녁에 어떤 사람이 때를 지어 중계근을 봉상시 거리에서 구타함으로 임금이 직무에게 명하여 총통이 50인을 거느리고서 구타한 자를 잡도록 하고 또 형조와 의금부로 하여금 그 거리에 거주하는 사람을 잡아서 의금부에 가두고 이를 국문하도록 하였다. 계근은 본궁의 노숙인데 그 어미가 상원사의 중 이은과 친근했으므로 이에 계근으로 하여금 이은을 따라 머리를 깎도록 하였다.
백은이 음탕하고 교만방자하더니 이때 이르러 어미 집에 와서 병을 핑계하고는 수일 동안 누워서 먹지 않으므로 어미가 그 까닭은 모르니 개그는 다만 탄식만 할 뿐이었다. 하루는 개그니 어미를 부르며 목구멍 속으로 소리를 내어 말하길 내 병이 장차 위태할 것이니 어찌 부끄러운 것을 헤아리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묻는 이가 있거든 원컨대 서로 보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사람이 이르니 곧한 미녀인데 들어와서 개근을 보고 눈물과 콧물이 번갈아 흘러내렸다. 어미가 놀라서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 중후 행실이겠느냐? 대궐에 소문이 들까 두렵다. 하니 여자가 소리를 낮추어 말하기를 나도 또한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을 사람입니다. 여인이 어리석고 우매한 남에게 팔린 바가 되어 한번 서로 만나보고는 뜻을 능히 정하지 못했는데 지금 병이 위급하다는 말을 듣고는 한번 만나보려고 하여 부끄러움을 품고서 왔습니다. 하였다. 어미가 말하기를 일이 이같이 되었으니 소문을 내지는 말아라. 하고는 문을 닫고 나와버렸다. 개그는 여인과 수일 동안 머무르고 나오지 않더니 이로부터 황혼이 되어 상시로 소매를 잇대고 걸어가므로 마을의 불량한 젊은이가 미어서 이를 구타하였다. 개그는 이들을 겁도로서 모함하여 아래 어떤 까닭으로 이 명령이 있게 되었다. 겁도는 강도를 말한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13일 성민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서산에서 사냥을 구경하였다. 야인 김다롱계와 동어을가무 등 8인이 어가를 따라 왔으므로 김다롱계와 동어을가무에게 각각 옷과 신을 내려주고 그 나머지도 에도 차등 있게 나뉘어 주었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14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지평 최선복과 우사관 서거장 등이 본사에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송현수와 김사우 등은 모두 상원과 혼인관계인데도 혹은 밖에서 군사를 관장하고 있으며 혹은 당상관이 되기도 하니 매우 옳지 못한 일입니다. 청와대 파직하여 보내게 하소서 했으나 임금이 웃으면서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16일 경술 첫 번째 기사 햄놀이 하는데 양이 하였다. 양이는 두 기골이 모양은 겹쳐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16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의 전지하기를 사알 사약 서방색 안에서 원종 공신이 영운이 양민이 되는 것을 허가한 자는 각각 일작업을 가자고 자궁인에게는 자원에 따라 원근의 족친 가운데 일인에게 대신 상근의 일작업을 제수하라. 자궁인은 당 하간의 제일 높은 필서까지 올라간 사람이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16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이조의 전지하기를 평안도 곽산의 성현과 정조의 방아현 천현 외양성 상사기소 하사기소 등지 등의 수천과 안의리는 분할하여 귀성군에 속하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17일 시내 첫 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20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이승편과 마승을 충추원사로 연경을 곡산군으로 남경으로 이승군으로 황효원을 형조참판으로 원효연을 등령부윤으로 안승직을 경창부윤으로 홍원용을 한승부윤으로 김순을 삼부대사원으로 윤은을 공조참의로 이연손 조수무 김수온을 첨지중추원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20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이조에서 충훈부의 상세 의가에 아뢰기를 역대 혼신의 후손을 자세히 상고하건대 대대로 그 봉작을 물려받은 것이 역사에 갖추어 있어 상고할 만합니다. 본조의 개국공신, 정사공신, 좌명공신, 정남공신, 좌익공신을 대대로 물려받는 법이 노권에 기재되어 있는데 아직 거행하지 못했으니 빠뜨려진 규정인 듯합니다. 그러나 적장의 관직이 낮은 사람에게도 모두 봉작을 물려받게 하려는 것은 진실로 행하기 어려운 바입니다. 지금부터 오공신의 적장 내에 관계가 2품 이상의 일은 사람은 군으로 봉하고 자코를 물려받도록 하여 성조의 상이 대대로 미치는 언전을 빛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20일 갑인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도 절제사의 정장에 가히 아뢰기를 살펴보건대 본도 이군사로서 남도에 있는 자는 왕래하면서 방수하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그 도리의 멀고 가까운 것을 헤아려 주의하여 나누어 보내어 고생과 수월한 것을 근편하게 합니다. 강변의 군사는 본업의 정로와 요회지의 지키고 방하는 술책을 고루 경험하여 알고 있는데 만약 남도 이해에 의하여 다른 고려 나누어 가게 한다면 인심이 괴로워하기 때문에 방어가 적당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예전부터 내려온 관례에 의하여 본업을 남아서 지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21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현물의 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21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장령 송문림이 본부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거라. 홍일동이 북경으로 가는 도중에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서 특별히 명하여 불렀으니 은혜가 지극히 우악하였는데 바로 가고는 부르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고전에 이르게 임금이 명하여 부르면 탈 것을 기다리지 않고 간다 하였으니 청컨대 홍일동의 관직을 파면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를 노내카소서. 부지 승문원사 송수종은 흰점이 얼룩진 병이 있는데 본원은 문서를 수합하는 사물을 오로지 맡고 있으니 청컨대 한지에 두어서 그로 하여금 병을 조습하여 다스리게 하소서. 주군을 병합하는 일은 이미 일찍이 법을 제정했는데 그러나 관찰사가 수령을 시켜 기일을 정하여 병합하게 하니 백성들은 고상을 편안히 여기고 개혁하려는 것을 꺼리하니 지금 한창 농사철이므로 소란을 일으키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청컨대 관찰사로 하여금 친히 돌아다니며 천천히 살펴보고 가을을 기다려 이를 행하게 하소서. 봉상시 판사 강진은 검직을 제수하였는데 본사의 관리들이 등이 별도로 이 일을 일으켜 성상의 총명을 번거롭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저 서작과 상사는 군주의 큰 군환이므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경솔히 의논할 수가 없는 것이니 청컨대 봉상시 관리를 탄핵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주군을 병합하는 일은 이미 연령한 수령을 골라서 일을 하게 했는데 무슨 폐단이 있겠는가. 송수종은 자신이 병이라 하여 사직하지 않는데 먼저 일을 파면한 것은 적당하지 않으니 마땅히 의문하게 명하여 약으로 치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봉상시 관리와 홍일동의 이름 지금 그대로 따르겠다 하였다. 강진은 늘 자신을 청류에 비교했는데 이때 와서 검직이 되니 참 마음이 흡족하지 않으므로 동료들이 그 뜻에 영합하여 상응하게 했던 것이다. 고상은 옛날부터 늘 있는 것이고 검직은 고려 말과 조선조 초기에 정원 외에 MC로 녹봉을 주기 위하여 설치한 허직이다. 주로 나이가 많은 원로를 대접하기 위한 것이다. 녹봉만 받고 하는 일이 없었다. 청류는 청년 결백한 선비를 말한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21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대저 적인의 아내는 작물에만 전적으로 의뢰하여 생활을 하게 되어서 이로써 마음에 만족하고 있으므로 그 남편이 비록 죽더라도 또한 적인에게 시집가서 서로 도와 도둑질을 하고 있으니 만약 부녀로서 논하고서 이를 죄주지 않는다면 징계될 바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적인 소년 등의 아내들은 녹사 최원숙이 그 남편을 잡은 일에 원망을 품고는 돌을 던지고 욕설까지 하면서 보복하기를 꾀하고 있으니 간악한 짓이 더할 수 없이 심합니다. 청컨대 소년 등의 아내를 잡아서 양민과 천민임을 논할 것 없이 거제 남해 진도의 관비에 영구히 소속시키고 지금부터 적인의 아내는 모두 이 예에 의거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적인은 도적이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20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세자와 의창군 이공 영의정 정인지 양조 판사 성봉조 병조 참판 구치관 우승지 윤자운 우부승지 한개미 동부승지 김질이 모시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에 야율 초제가 말하기를 당나라가 법을 쓰는 것은 신과 같아서 범할 수가 없으니 법을 쓰는 것은 모름지기 이와 같이 해야 한다고 했다.
도적을 거치게 하는 법은 이를 의논하기를 지극히 정밀하게 하고 이를 쓰기를 신과 같이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고는 어찰로 교지를 내렸는데 교지는 이러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도적인 날로 승하여 평민이 해를 받으니 차마 하지 못하는 정사가 자주 내려졌는데도 양선의 풍습은 일어나지 않았었다. 관대한 형벌이 호생지덕과 같지만은 엄중한 형벌이 실제로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계책인 것이다. 대저 천리에 행군하면서 하늘에 가득한 적을 평정할 수가 있고 문을 막고 지게문을 지킨다면 어찌 몰래 다니는 도적을 두려워하겠는가? 다만 포치가 방법에 어긋나고 법을 써니 신용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마땅히 행할 만한 사건을 그대들 정부에서 중외에 효유하라. 1. 조금만 절도가 일관 이상이 되면 얼굴에 자자하게 한다. 1. 경수를 소리가 서로 들리는 곳에 배치하여 강도가 인감이 거리를 검략하여 인물을 구타 상해할 때에도 경수와 전린으로 구원하지 않는 자는 지정 불수율로서 1등급을 내려 논제하게 한다. 1. 빈집에 들어가 거처한 황당한 사람은 형조와 한승부의 오부에서 출세한 후에 만약 들어가 거처한 자가 있으면 관령이 지정불수율로서 1등급을 내려 논제하게 한다. 1. 2경 1점에서 4경에 마칠 때까지는 비록 평민이라도 모두 가두게 한다. 그 중에 만약 질병이나 사상이나 고병이 있어 일체 긴급한 사정과 부득이한 일이 있으면 순관이든지 또는 경수에게 고하여 압송하여 이튿날엔 그 진위를 상고하게 한다. 1. 표신을 가진 사람 이외의 대수 인원은 나와 다니지 못하게 한다. 만약 범한자는 산품 이하의 관은 모두 가두고 당상관 이상의 관은 근수를 가두게 한다. 1. 외방에 나눠둔 도적 등이 도망하면 이런 곳의 인리 색장으로서 고발하지 않는 자는 지정 장익 죄인율로서 논제하고 1인을 고발하면 면포 10필을 주고 매 1인마다 2필을 더 주고 10인 이상을 고발하면 면포 50필을 주게 한다. 1. 강도는 비록 1인을 잡더라도 관직이 없는 사람은 관직을 상주고, 비록 본래 관직이 있는 사람은 가자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만약 도를 받기를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도는 매 1인마다 30을 주고, 강도는 매 1인마다 100을 주고, 벼슬하는 일을 감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면포 50필을 준다. 포악하고 한독하여 무리를 만들어 여러 해 동안 환해된 자를 잡은 사람은 인운의 수요에 구애되지 않고 3등급을 뛰어올려 관직을 산주고 천군은 역을 면하게 하고 사천은 도관과 전농시의 노비로서 바꿔주고 모두 범인의 가산을 주게 한다. 1. 도적이 자수했는데도 그 중에서도 잡아 고발한 것이 9인이면 면포 50필을 주고 10인 이상은 면포 100필을 주고 포악하고 한독하여 무리를 만들어 여러 해 동안 환해된 자를 잡아 고발한 사람은 제6조에 의하여 농공 행상하도록 한다. 1. 병조에서 순작하는 외에 의금부와 형조의 낭청은 영사, 장수, 나장, 백호를 거느리고 일정한 때가 없이 돌아다니면서 순찰하도록 한다. 1. 외방의 한량과 인리 내에서 포도패를 골라 정하여 밤중을 이용하여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능히 도적을 잡는 사람은 농공 행상하도록 한다. 1. 향리로서 능히 강도를 잡은 것이 3번이나 되는 사람 중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은 자기 몸의 역을 면하게 한다. 1. 도적을 잡은 해당 관리는 차례를 밟지 않고서 포상하도록 하고 도적을 잡지 못하는 자는 파출하도록 한다. 1. 임금이 거둥하거나 조하는 등의 날에는 통행 표기를 순청에 세우고 이날에는 밤이 새도록 금하지 않는다. 야율초제는 원나라 때 명신이다. 어차는 임금에서 차리고 경수는 경계하여 지키는 사람이고 절리는 이웃에 사는 사람이고 지정불수율은 대명률 형률의 하나인데 정성을 알고도 죄인을 숨겨주고 자수하지 않는 자는 연좌시키며 자수하면 1등을 감하여 정성을 알지 못하는 죄인을 숨겨주면 논제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5부는 서울의 동부, 서부, 북부, 중부 인 서울의 행정구역이다. 근수는 관아의 구종이다. 지정, 장익, 죄인율은 형률의 하나인데 지정불수율이다. 도관은 형조에서 속하던 낭청의 하나다. 노비의 부적과 소승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통행표기는 임금이 거둥하거나 조화가 있는 날 순청에 세우던 깃발이다. 일반인의 통행을 허락한다는 표시였다. 도승지 한 명이를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22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도승지 한 명에게 명하여 권은능 헌능 영능을 순심하도록 했는데 황관
전군을 보내어 선원을 가지고 가서 보재원에서 전송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22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서헌부에서 아뢰기를 조수무가 백성들에게 횡령하여 남에게 증류를 널리 행하니 그가 친척에게 선사하는 것은 스스로 도둑질하는 일과 다름이 없습니다. 비록 사유를 지났지만 죄를 대설이지 않을 수 없으니 청건대 고신을 회수하고 선사를 받은 사람까지 장안에 기록하고 횡령한 물건도 본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소서하였으나 명하에 모두 논제하지 말게 하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23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전라도의 행대 감찰인 허적이 지금 채직되었는데 만약 다시 대관을 보낸다면 지금 한창 농사철이기 때문에 왕래하는 표단이 있을 것이니 청건대 사무를 마치고 다 나서 돌아오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관찰사에게 맡겨두고 올 수가 있다 하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20일 기미 첫 번째 기사 비로소 천순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25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이조에서 경기 관찰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처음에 과천과 검천을 합쳐 상고로 삼고는 검천으로서 치소를 삼았으니 비록 양재의 여건은 상거가 조금 멀지만은 그러나 대소 사객들은 여기서 스스로 지대하게 되니 업과 다름이 없습니다. 외인을 지대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길 전에 미리 조판하게 되니 반드시 가까이 과천에 있은 후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광주나 낙생역과의 상거가 60리이니 지대 여러 가지 일의 길에 뒤짐이 있지 아니한데 한며 검천과 양재역의 사이는 40여리가 되므로 왕래하기 어렵지 않으니 청컨대 그전대로 검천으로서 취소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6권 세조 2년, 3년 2월 25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정인지 등이 순찰사 박강과 구치관의 계본에 의거해 의논하였는데 의논은 이러하였다. 여러 분은 박의 번리이요 여러지는 다음의 번리입니다. 대저 촘촘하려고 한다면 성기게 하려고 하지 않는 법인데 촘촘하면 서로 기각의 형세가 되게 있게 되고 성기면 도로가 멀고 막혀서 미처 구원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이른바 도인은 수전에는 장점이 있으나 기전에는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외놈은 표독하고 날래며 죽음을 가벼이 여겨 단병을 잘 사용하므로 만약 틈을 타서 언덕에 올라 시퍼런 칼로서 서로 접전한다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은 십상팔구이니 전조의 말기를 거울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운봉의 싸움에 우리 태조의 신무가 없었더라면 삼도의 백성이 거의 남은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른바 간포 이북은 풍랑이 험악하므로 적선이 내왕하는데 형세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전도의 말기에 외적이 침범하여 함문까지 이르러 적의 기세가 매우 성했는데 우리 태조의 신무가 없었더라면 함길도의 백성들도 또한 남은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개국한 이후로 열성이 서로 계승하여 여러 사람들의 계책을 널림으로써 용처럼 뛰는 군사가 바다에 가고 범처럼 날랜 군사가 육지에 둔친 연후에야 왜구가 점사로 거치고 바닷가에까지 농사를 짓게 되었으니 그것은 비록 임금의 덕화가 능히 그들의 마음을 복종시킨 것이겠지만은 또한 번리는 가다 튼튼하여 적이 감히 엿보지 못한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간포 이북의 선군을 철수한다면 강원도 함길도의 선군들도 모두 마땅히 혁제해야 될 것이니 이것은 스스로 그 변리를 철거하는 것인데도 옳겠습니까? 기해년의 비인 싸움에 현감 송호생이 군사를 거느리고 성을 지키니 적병이 이를 포위하기를 매우 급하게 했는데 남포 병마사 오익생은 북쪽에 깃발을 세우고 서천군사 김윤은 동쪽에서 나팔을 불면서 구원하는 군사가 사방에서 이르러 그런 후에야 적이 두려워하여 이에 물러갔으니 이것도 또한 변방고울이 촘촘히 배치되어 있었던 명백한 증흠입니다. 영덕청하 연일 기장 진해 무안 흥덕 남포 등지는 연해 방어의 가장 기묘하고 한 고울이므로
성곽과 관사가 이미 설비되었으니 한두 회의 경영이 아닙니다. 축산포, 칠포, 포이포, 개운포, 해운포, 지세포, 조라포, 소가포, 사월고지포, 돌산포, 축두포, 고만포, 대진포, 당진포 등의 포는 혹은 물러서 배치되고 혹은 촘촘히 배치되어 있으므로 계획해야 할 만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배는 바가지처럼 메어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적변이 있으면 혹은 합치기도 하고 혹은 떨어지기도 하여 서로 드나들면서 곤하게 되는데 하물며 적의 오는 것이 일정한 것이 없으며 또 배설한 지가 이미 오래되어 외적이 죄다 알고 있다 해도 60년 동안에 별로 패전을 당한 곳은 없었습니다. 지금 무사한데도 선교를 다시 고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신등의 환하게 내다보는 바는 아닙니다. 근데 일찍이 제도의 관찰사 도질제사 처치사를 지낸 사람으로서 하여금 숙의하도록 하소서. 1. 양계는 방어가 가장 기묘하지만 도리가 멀고 막혔기 때문에 군관들이 대개 싫어하고 꺼려서 가지 않는 이가 많으니 부득이 조관을 차견하여 도짐으로 삼고 그 나머지 군관들도 또한 경군사를 사용하게 하소서. 하삼도는 양계와의 체제와 형세가 같지 않으므로 지금 만약 도진무라 이끌고 차정한다면 다만 추종을 접대하는 패단뿐 아니라 반드시 장차 세력 있는 사람에게 연주를 타서 요행을 바라며 진용을 매개로 하는 경로로 삼을 것이니 이익은 없고 해만 있게 될 것입니다. 또그 나머지 군관도 모두 하번한 경군사로서 데리고 가서 날수를 계산하여 사도를 준다면 사람마다 사도를 희망하여 다투어 먼저 추구할 것입니다. 혹은 족진으로서 혹은 구지로서 첨해 사정을 써서 영술하고 간 군관을 제 마음대로 한가로이 놀게 하고 심한 자는 혹은 상시로 집에 있으면서 허위로 사도를 기록하여 사위가 날로 불어날 것이며 이것이 본상에서는 남의 도목을 빼앗아 서로 시비를 다투어 송사의 단서가 벌떼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다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시위는 금병도 방진의 장수에게 경솔이 참여시키게 되니 국가의 대치에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하번하는 군사는 모두 여러 부대의 이름을 올려 제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게 했으니 만약 변방의 경보가 있으면 모두 불러 모아서 변고에 대응하도록 할 것인데 어찌 반드시 고전한 연후에야 위급한 경우에 사용이 되겠습니까? 신등은 생각하기를 잠정적으로 그 전대로 한산인 중에서 모제가 있는 사람을 뽑아서 거느리고 가도록 하소서. 이 안개는 방어가 가장 기묘하니 수조를 많이 배치하려고 하여도 충보하는 법을 설립했지만은 실제로 갑사에 임명된 자 또한 번상을 시키지 않고 다만 방수에만 나가게 할 뿐입니다. 우리 조종의 시위는 건병으로서 삼도로부터 온 자는 10명에 9명이 아닌데 만약 병조에서 다시 시험을 안고서 다만 사도만 마친 화살의 수요로서 상고하여 관직에 임명한다면 신등은 잡대고 용렬하여 소용이 없는 무리들이 함부로 임명되게 됨으로써 건병이 마침내 정산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1. 본조는 태평한 지가 실이 오래되어 인구가 날로 번성하는데 토지는 한정이 있고 거주하는 백성은 바닷가에까지 있습니다. 지금 만약 안면고지의 거주민을 찾아내어 보낸다면 저들 거주민이 옛 곳을 버리고 새 곳으로 옮겨지는 고통은 우선 두고서 논하지 않더라도 600여 구의 사람을 장차 어느 곳에 거주하게 하겠습니까? 하며 다른 도의 연회의 거주민은 모두 찾아내어 보낼 수가 없다면 어찌 유독 안면고지의 거주민만 근심하겠습니까? 신등은 생각하기를 이 땅의 목장이 이미 반을 차지하고 있으니 남쪽에는 처치사가 조아량에서 조전한 곳이 있고 북쪽에는 도마노 및 태안절제사의 방어가 있고 이 안에는 또 배를 정박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왜구가 또한 창졸이 들어와서 침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거주민은 마땅히 거전대로 두고 소나무가 없는 산기슭에는 백성에게 밭가라 농사를 짓게 허락하고 그 소나무가 무성한 곳에는 엄중히 벌채를 금지시켜서 전지를 만들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의 관청과 민간의 양쪽이 편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찬성 신숙주의 의논은 이러하였다. 연변에 여러 포가 잡되게 많으면
군사가 나뉘어져 힘이 약해질 것이니 그 형세가 마침내는 반드시 기뇨하지 않는 것을 혁파하여 기뇨한 것을 보충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순찰사 등이 이미 몸소 그 형세를 살펴보았으니 반드시 심한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비록 이를 혁파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는 다른 포위에 옮겨서 정박할 뿐이니 배와 군사는 손해가 없고 또한 천사하여 다시 세우는 노고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영덕 흥해의 신진의 군사는 마땅히 수군으로서 충립해서는 안 되며 그 수군은 모두 다른 포에 분속시키고 다시 육군으로서 중급하게 하소서. 연변에 성곽이 있는 현업이 잔패한 것은 내지의 현업으로서 분할 보충하여 진을 두게 하소서. 삼도의 도우질제사와 처치사는 지금 이미 각기 수령관과 도진무를 두었는데 다만 변장 등의 군관은 거개가 무리한 무리들이 많으니 이전의 거관한 자와 같이 군호를 침탈하여 폐해를 끼친 것이 적지 않습니다. 또 방어하는 데에도 이익이 없으니 모두 양계의 예의에 의하여 하번하는 군사 중에서 무죄가 있는 사람을 거느리고 가도록 하고 그 사도를 주는 것은 하삼도와 양계하는 공생하고 수호함이 없지 않으니 사도를 헤아려 감해주되 진위는 도우질제사가 포위는 처치사가 일정한 때가 없이 검거하도록 할 것입니다. 충청도의 연변의 땅에는 배를 만들 재목이 없으며 또한 안면고지뿐인데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반드시 그전에 거주하던 곳이 있을 것이니 비록 찾아내어 보더라도 새로 이사하는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계번에 의가여 시행하소서. 병조에 계하하고서 병조에서 아뢰기를 제1조의 축산토 포위포 7포를 혁파하고 선군을 흥해진으로 옮겨 소속시키는 일은 축산포의 선군 등이 모두 영예부 이상의 여러 고을에 거주하여 흥해진과는 동떨어지게 멀어 옮겨 정할 수는 없으니 마땅히 영예진에 소속시켜야 되겠습니다. 다만 방어가 가장 기묘한 수군은 모두 진에만 소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혁파된 보이포, 계흥포, 해운포의 선군 합계 1,502명 내에서 부산포, 연포, 가을망포 등에 각각 400명을 다대포에 200명을 서생포에 100명을 그 거주지의 몰과 가까운 곳을 헤아려 옮겨서 소속시키게 하소서. 또 7포는 비록 큰 배는 정박시킬 수 없지만은 배가 작은 것은 정박할 수가 있는데 하물며 지금 흥해에 비록 새로운 진을 설치하더라도 지킬 군사가 없으면 7포는 갑자기 혁파시킬 수가 없으니 작은 배를 고쳐 만들어 그전대로 방어하도록 할 것이며 흥해진의 군사는 각각 곳을 한량인을 사용하여 점차로 충당해 정하게 하소서. 제2조의 제도의 도우질제사를 판부사로 겸차시키는 일은 군대와 민간은 중요한 일인데 한 사람이 겸하여 관장할 수는 없으니 거진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제12조의 도우질제사 처치사 도진무를 차장하는 일은 군관으로서 도진무로 삼는 것은 경이한 듯하니 사무에 숙달한 조관을 뽑아서 수령관으로 임명하도록 하소서. 또 여러 영진의 변장과 데리고 가는 공간은 대개 전리로서 거관한 무례한 무리들을 사용하게 되니 매우 옳지 못한 일입니다. 청컨대 계번에 의거하여 합헌한 경군사 중에서 무죄가 있어 임명할 만한 사람을 뽑아서 스스로 중가에 구전하여 거느리고 가되 사도의 수요는 양계의 부방하는 사람의 반으로 하게 하소서. 제15조의 연변의 제진의 충보갑사를 시험하는 일은 하삼도의 갑사는 곧 번상한 시위건군이므로 사체가 양계와는 달라서 외방에서 시험한 본 것으로서 문득 관직을 제수하도록 허가할 수는 없으니 그전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연변의 여러 업을 병합하여 진을 만드는 일은 관찰사에게 맡겨서 심정하여 계문한 후에 서로 의논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아랫바와 같이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도인은 섬오랑캐이고 단병은 길이가 짧은 무기이다. 도금 따위이다. 검거는 단속이고 계하는 임금이 재가를 받습니다. 수령관은 도질제사나 처치사를 돕던 도사나 경력을 말한다. 전리는 이속이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26일 경시엔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의 쌀이기를 새로 설치한 여러 도의 도들제사의 도사를 신 등은 생각하기를 우리 조종 조위에서는 이미 이 법이 있었으나 행하는 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혁파하였다고 여겼는데 지금 다시 이를 제정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내가 조종의 고사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다만 국가가 태평한 지가 실이 오래되어 변방의 방어가 허술하게 되었으며 또한 옛날의 제도에는 장수가 떠 문신을 거느리고 다녔으니 내가 지금 특별히 도사를 두는 것은 그 장수의 관속을 성하게 하여 그들의 마음을 키울 뿐이다 하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26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삼가 주례 및 계원례를 상고해보건대 모두 동지 이래 하늘의 제사 지냈으니 그 후에는 옛 제도에 의하여 해마다 동지일에는 하늘의 제사 지내게 하소서하니 임금 임명하여 정월 15일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27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도봉산에 거동하여 사냥을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28일 임술 첫 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